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실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한 데 이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중국에 넘기는 동시에 대만에 있는 세계 모든 기업들을 한국으로 모두 옮길 것이라는 발표를 해 대만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만이라는 국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었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았던 한국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자 대만 국민들을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러한 한국의 결정을 따라 대만에서 대규모 긴급 철수 및 한국으로의 대이동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22년 만에 대만 백서를 발간하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과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10일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에서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중국이 계속 유지해온 입장이지만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로 평가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입장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 독립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평화 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평화 통일은 지향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인데요. 백서는 독립 지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과 미국을 향해 외국을 끼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 이라며 이들이 대만 통일에 방해가 된다면 민진당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군함 수십 척은 실제로 대만 해협에 침투해 대만 해군과 대치를 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사정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오후 현재 시점까지 대만 해협 중간에서 양쪽 군함 20여 척이 대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한쪽이 총알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도 미국이 대만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이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은 대만에 무기만 제공할 수 있다고 대만 안보 전문가가 관측했습니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싱크탱크 국가정책연구기금회의 류니팡 국가안전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중국 공산당 군사훈련의 충격 화상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시보가 전했습니다. 린 위원장은 이번 중국 공산당의 군사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대만에서 1100km 떨어진 곳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만과 중국의 싸움에 전혀 개입할 의도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대만에서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옮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난번 최고 수익률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대만 전문가조차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린 위원장은 이번 중국 공산당의 군사훈련 이전까지는 양안, 즉 중국과 대만 전쟁 가능성이 낮고 10년 내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쟁 가능성이 지금은 너무나 커졌다라며 이번 훈련은 3차 대만 해협 위기를 훨씬 넘어 훈련 구역에 6-7개로 대만을 포위하고 군용기와 전함도 여러 차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오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게다가 진먼섬의 병력은 예전만 못해 대만 본섬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예비 전력도 부족해 전쟁이 나면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대만 외곽섬을 점령할 필요 없이 진먼섬을 봉쇄만 해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 치러이는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해협 중간선을 여러 차례 넘어 사방에서 대만을 포위하고 외국군의 개입을 완전히 막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만은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가장 큰 위협은 각 방향에서 포위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포위하면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 어렵다라며 공포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에 대한 공포감이 대만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긴급으로 대만인들의 군복무 기간을 1년 늘린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 가운데 대만인 65.5%가 군복무 기간을 1년 늘려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대만 자유시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인들이 더 큰 충격에 빠진 이유는 바로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대만에서 철수해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라는 국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듯한 움직임인데요. 대만을 에워싸는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비상 상황 시 대만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전쟁이나 군사적 봉쇄가 벌어질 경우 인력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세우거나 기존의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이 타이완이라는 표기 대신 이 중국으로 표기할 것을 하청업체들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는 글로벌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퍼트 해몬드 챔버스 미국 대만 상업협회 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업들은 대만이 봉쇄될 경우 직원과 공급망 이전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지정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더 나은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대만 해협의 불확실한 평화와 공급망 붕괴 시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상당수가 미국 보안 기업인 글로벌 가디언에 대만과 중국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대만에서 인력과 자산 등을 어떻게 빼내야 하는지 개요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은 기업들은 같은 일을 대만에서 당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지금의 대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홍콩을 무력 점거할 당시에 뉴욕타임스가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이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우호성,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 등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가레스 레드 분석가는 확실히 중국 군사훈련의 결과로 외국 기업들이 직면한 위험이 증가했고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지적했고 대만 아이거 로펌의 존 이스트우드 파트너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군이 공격을 예고하는 군사력 증강을 목격하면 인력과 자산을 대만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외국인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총격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대만에서 완전 철수 후 한국으로의 대이동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문화 유물을 소장한 대만 고궁 박물관마저 미국 또는 일본으로 이전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이 대만에서 유물을 도로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만 당국이 고궁 박물관에서 주요 유물 9만 점을 골라 미국이나 일본으로 옮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